가족들과 산책을 하다가 버섯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. 이 버섯이 대부분은 버섯은 이제 우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습기가 많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데 최근에 비가 좀 왔었죠.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실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노랑망태버섯인데요. 이게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이고 또 망태를 닮아서 노랑망태버섯이라고 하죠. 처음 보죠? 응, 처음 봐요. 근데 이게 사실은 등산로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버섯의 일종이고 그렇게 그 드물게 있는 버섯은 아니에요. 지금 이게 좀 건조된 상태라서 안쪽을 좀 볼까요? 아니 안도 안돼. 버린 거군. 안쪽에는 이렇게 저기 버섯 줄기가 희한한 있죠? 홍분이 홍분. 아, 그 안에 버섯이 있네. 그 안에.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? 네, 부드러워요. 채취를 좀 했습니다. 와, 버섯 좀 봐. 자, 이런 형태로. 신기하지?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버섯인데, 지금 요즘에 비가 좀 왔잖아요. 비 온 뒤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. 나도 봐봐. 이게 뭐 이거? 뭐처럼 보여요? 아니, 어머, 진짜, 망태 수세미 있잖아. 진짜 요즘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수세미. 그 닮았네? 촉감도 그래요, 촉감도. 그렇죠. 지금 약간 건조된 상태라, 촉감도 딱 수세미 촉감이네. 여기도 그렇다. 여기도 약간 수세미 그 느낌이 있네. 또 그러네요. 가져가서 수세미를 사용을 할까요? 얘는 벗겨지네. 이거 벗겨버렸네. 아니 그냥 벗겨지네. 다 분해를 했구만. 모자 씌워. 삿갓처럼 얘는 또 이렇게 삿갓처럼 생겼네. 또 금방 벗겨지네 이렇게. 진짜 재밌게 생겼네. 이게 수분이 있다. 예. 식용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. 글쎄. 처음 봤어. 모양은 멋있어. 신기하잖아. 신기하게 생겼네. 노란 망태 버섯을 이렇게 분리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 형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. 노란 망태 버섯은 식용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인터넷 보니까는 이걸 드시고 뭐 굿도 설사하셨다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고 식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